오늘 겨울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추운 날씨였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옷을 한 번 더 여미게 되는 날씨였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 때문인데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대륙고기압과 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하시는 기온은 더 낮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중부 내륙지방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곳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 산간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파주의보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표되는 곳입니다. 내일 이 지역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 지방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동파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곳곳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충청 남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는데요.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서 눈이 시작돼서 내일 새벽에는 충청 남도와 전라도 내륙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을 보시면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남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에는 구름이 많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도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보다 옷차림 더 두껍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강릉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로 예상돼서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특히 동두천 지역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더불어 남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 섬과 흑산도, 홍도 지역 역시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